노비이거나 천민이거나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이고 자기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생각하게 되는 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박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건또 울림이 있어서 지금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지금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출석도 안 하고 기피 신청을 하고 뭘 믿고 이러는 건지 다른 공무원들도 이런 상황 징계가 열릴 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건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 참 궁금해요. 아니,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학생이든 일반 직장인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징계위원회가 소집되면 거기에서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할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해본 적이 있는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학생 때. 그러니까 무슨 학 학교에서 학생을 징계할 때도 학교 폭력을 징계할 때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학생에게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기피나 이런 얘기를 제공해 주는 데가 없어요. 얘기해 본 적이 없다고. 권리가 특혜 있어서.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검찰의, 한국 검찰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죠.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껏 유례가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제가 듣고 보니 그러네. 어떤 징계위원회가 그렇죠. 벌 받을 사람이 마음대로 그 징계위원회 맞는 사람을 그렇죠. 아니,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놓고 보자면 학교 폭력을 가한 학생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걸렸는데 징계위원 중에 피해자 아버지가 있다.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죠. 그렇게 구성을 하진 않죠,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너무 근데 뭐 노골적으로는.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문제 삼아서 징계를 회피하거나 징계위원회를 파행시키거나 이런 사례들을 갖는 경우가 없어요. 모든 건 동일해야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자체가 무슨 뭐 이제 법적인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한국 검찰이, 검찰총장이 다른 어떤 공무원과도 다른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건 보여주는 거예요. 입증해온 거예요.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소집할 수 있죠. 그거에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렇죠. 법무장관 이제 산하기관의 장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징계 결과를 불복하고 거기에 대해 소송을 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죠? 누구나 그런 사람들은 많으니까. 근데 징계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도록 징계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을 사전에 정보를 확보해서 전부 기피 신청을 한다든가. 이거는 다른 곳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중요하죠. 다른 데서는 있을 수 없는 일, 또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들을 검찰은 한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번에 보여준 것들을 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술값 N분의 1을 나누기, 검찰직 산수법,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하는 검찰직 징계 회피법, 이런 것들은 검찰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검찰만이 할수 있다는, 검찰, 누구누구만이 할수 있다는 말을 두 글자로 줄이면 특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검찰이 특권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태다라고 하겠죠. 해야 되겠죠. 특권이자 뒤에서 보면 오만한 것 같아요. 감히 원래 이것들이, 특권은 오만해요. 그쵸. 어디서 감히, 그렇죠. 검찰총장을 징계를 해? 법무부가? 예. 동등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동등하다고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특권을 누리다 보면 오만해져요. 그렇네요. 우월적으로 막 자기가 우쭐대고. 뭐가 잘못했,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그리고 오만의 특징은 자기 잘못은 생각을 안 하는 거. 나는 잘못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돼요. 내가 잘못했어도 그거는 죄가 안 된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 좀 너무 재미없으니까 조선시대에 좀 보면 왕의 아들들은 정치에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왕의 아들들. 그러니까 세자는 정치적인 발언을 해도 되는데 대군이나 군쯤 되면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우리가 안평대군의 글지가 어떻고 은평대군의 글지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정치에 개입 못하면 다 큰일 날 정치적 수고. 발언을 하면은 이게 이제 뭔가 딴 마음을 품고 영모를 꿈꾼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손 노는 일만 하는 거야. 근데 사람 불러서 사람들이랑 불러서 뭐 놀면서 말 타거나 활 쏘기 하면 이것도 영모 준비로 의심받을 수가 있으니까 할수 있는 게 그림 그리고 시집 읽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탕하게 노는 거. 그러니까 이 저 왕족들이 많이 한 저지른 범죄가 표현이면 그런데 유부녀라든가 아니면 이제 남의 처녀 잡아서 겁탈하고 겁간하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왕이니까 찍으면 데리고 와라 이렇게. 왕자니까. 왕자이거나 왕의 조카이거나. 수청을 받으라. 그렇지. 물론 이제 혼자 못하지. 따라다니는 놈들이 그 일들을 다 하죠. 그런데도 포도청에서 못 잡아. 못 잡죠. 왕이 왕족인데. 그러니까 왕족이니까 못 잡아. 예. 그러니까 이제 왕이 좀 좋은 사람이면 저는 잡아서 혼내줘라 이랬는데 왕의 귀에도 잘 안 들어가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런 걸 반복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려요. 너무나 당연한 자기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타락하는 거네요. 그렇죠.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지. 수십 년간 검찰은 남을 수사할 때는 티끌도 무슨 큰 죄인 것처럼 그냥 뭐 저 표창장 진짜인지 아닌지 가린다고 70군데 압수수색하고 무슨 코미디인 것 같아. 저 인턴 증명서가 위조인지 아닌지 가린다고 또 압수수색하고 심지어 뭐 이 온라인 퀴즈 시험 가지고 그 각 미국 대학 업무를 방해했다고 아버지가 도와줬냐 안 도와줬냐 도와줬냐 안 도와줬냐 따지고 그런데 자기들이 뭐 그 접대받다 걸리면 이거 N분의 1로 나눠서 100만 원 안 됐다고 해서 넘어가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좀 말이 돼? 왜 남한테는 저렇게 모질게 되면서 막상 자기 편에 대해서는 뭐 김학의 같은 사람 얼굴이 다 이제 드러났는데도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는 식으로 이제 그 무혐의 처분을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너무나 이상한데 당사자들은 몰라요.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미 익숙해졌어요. 오랫동안. 특권에 익숙해져 있구나. 이게 누군가에게 견제받지 않다 보면 그렇게 돼버려요. 자꾸 우리가 그러려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씨도 그렇고 많은 검사들도 그렇고 지금 볼 때 왜 저러지?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이제 표현으로 보자면 뻔뻔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해.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네. 인간성이 달라진 거예요. 일반인 보통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요. 몇십 년을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처음부터 뭐 자기가 대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거나 범죄자거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 범죄자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다 거짓말쟁이로 생각되는 거예요. 자기는 참말만 한다고 생각하고 진실을 수호하고 정의를 수호한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리고 정의를 수호하는 대가로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왔고 근데 그런 신념에 입각해서 살다 보니까 저절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멘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정서를 갖게 되는 거예요. 혼자만이 아니라 그 집단 자체가 그래버리는 거예요. 집단 전체가 이제 조선시대 귀족과 같은. 자기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못 받겠네요. 다 주변이 그러니까. 남들은 다 노비이거나 천민이거나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이고 자기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생각하게 되는 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교류가 안 돼요. 보통 사람들하고 잘 교류가 안 돼. 보통 사람들의 마음, 멘탈하고 정서하고. 그게 정서적으로 불일치 현상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특권 때문에 그래요. 특권이 사람을 오만하게 만들고 오만해진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은 몰라요. 자기 잘못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럼 자기 잘못이 아니야. 자기 잘못을 감히 거론하는 자들의 잘못이지. 이렇게 인식되는 것이. 그러니까 조선시대 귀족, 왕족들이 느꼈던 그런 가졌던 그런 정서가 요즘엔 검사들에게서 보이는 거죠. 하, 왕. 우리 왕이지 뭐. 왕족이지 왕은 아니지만 왕족이죠.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 검사이기 전에 민주시민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권자란 말이에요. 민주시민으로서 평범한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무슨 뭐죠. 언론사주나 재벌 회장들하고만 만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하고도 정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공수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부정의한, 불공정한 네. 그런 이제 뭐랄까 검사들의 또는 검찰의 오만함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견제수단 정도일 뿐이에요. 이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런 정서가 다 하루아침에 그렇죠.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또 몇십 년 지나야 네. 모든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고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고 조직원들의 정서가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몇십 년 걸려요. 한번 보세요. 군대 보세요.
우리 세대의 군대는 그 안 때리는 군대는 군대가 아닌 거야. 그렇죠. 요즘은 때리는 일이 없어졌거든. 그렇죠. 몇십 년 걸렸어요. 맞습니다. 저도 많이 맞았어요. 네. 네. 군대 문화가 개선되는데 몇십 년이 걸려요. 군대에서 때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군대에서 군대 폭력 문제들이 아직도 있지. 네. 아직도 있지만 그나마 이제 군대 가서 자식들 매 맞을 걱정 안 하게 된 것. 이제 안 했거든. 저만 해도 자식들 군대 보낼 때는 애가 맞을까 봐 걱정은 안 했어. 네. 이제는 뭐 이렇게 때리는 문화가 사라지니까. 그게 몇십 년 가거든요. 그동안 이제 식민지 시대 검찰처럼 자기는 완전한 이제 그 신과 같은 위치에서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해.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탁을 받은 특별한 그 사람처럼. 식민지 시대 검찰을 그랬어요. 단지, 그렇죠. 뭐 단지만 하면 되니까. 영감님이잖아. 여기 나온 김에 좀 해야 되겠다. 이제 대광보국 숙록대부, 숙록대부, 정일리품. 네. 판서 이상은 대감이었어요, 조선시대. 대감. 대감만이. 대감. 그러니까 보니까 딱 한 사람만 상감이야. 네. 대감 위에가 상감이다, 임금이고. 네. 그 밑에가 대감이고, 대감 바로 밑에 참판 그 이하가 영감이에요. 아, 영감, 대감, 상감? 순서가 그래. 그러니까 낮은 사람한테 그냥 영감님 그러는 거는 굉장히 높여주는 거야. 영감은 아, 영감님이 벼슬을 직함이야. 아, 벼슬을 드리는 거구나. 당상관이 우리가 쉽게 부르는 영감. 그렇지. 어떻게 보면 영감, 그건 나쁜 게 아니구나. 영감님이지. 영감님은 상대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벼슬을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네네. 모를 때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알면냐 뭐 무슨 어르신 그러겠죠. 네, 네. 모르는 노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전직 관리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영감님 영감님 높여 부르다가 아, 노인의 주말이 됐는데 검사들은 최근까지 아직까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최근까지도 검사가 되면 영감님 소리를 들었다고. 검사 영감이란 말이 이제 검사에다 영감이란 말을 붙이기 시작한 것은 이제 검사라는 직제가 나온 1895년부터인데 일제강점기에는 한국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높은 자리 중에 하나가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영감님, 영감님 소리를 계속 들어왔던 거지. 이건 중세의 호칭이야. 조선시대 호칭이라고. 근데 관직 중에서 지금 대통령을 상감마마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잖아. 없죠. 추미애 장관 보고 대감마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 없죠. 근데 검사는 영감님이라고 계속 불러온 거야. 이미 그 이 조직이 얼마나 후진 조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21세기까지도 검사를 영감님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그 호칭을 스스로 만족해 했고. 누가 자기 보고 영감님 그러면 화를 내거나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 스스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게 했다고 검사 영감이라는 말을. 그렇게 살아온 조직이에요. 예, 예. 처음으로 이제 개혁에 이제 그 개혁하겠다는 얘기들은 검찰도 무척 많이 했지. 반성한다고 공개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맨날 스스로 개혁하겠다. 네. 근데 개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안 돼요. 검찰 개혁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조건이에요. 이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검찰이 두려워요. 그런 거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보세요. 논두렁 시계 같은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모욕 주고 망신 주고 해서 결국 그렇게 몰아갔잖아요. 퇴임 후에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 그 두려움 때문에 검찰개혁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못 댔던 거예요. 연기 말에는. 저도 사실은 임기 초에 못하면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임기 말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이제 대통령 스스로가, 대통령과 측근들 스스로가 의지. 의지도 의지지만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동안. 약점 안 잡힐 관리를 했다는 거죠. 아, 맞다. 퇴임 후에 이거 어떻게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뻔한데. 아무리 공수처가 있어도 이건 못 막아요. 공수처는 이 사람들이 예컨대 뇌물을 받거나 부당한 이유로 부당한 수사를 했을 때는 이제 이걸 사후적으로 네네. 조사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마음 먹고 퇴임한 전직 대통령 뒤를 털어서 뭐라도 잡아서 기소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정권을 안 바뀌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수처가 되면 정권 비판이 무제한이다가 아니고요. 네네. 공수처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휘둘렀던 권력을 분산시키고 일정한 견제구도 하에 놓아두는 것이다. 네. 이건 권력
독점이 아니라 권력 분산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서민들한테 나쁠 게 전혀 없어요. 일반인들한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네. 검사 한 사람하고도 검사든 변호사든 한 사람이라도 사적인 친분을 맺고 싶어 할 정도야. 저도 검사 중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분들 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불법이 아닌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네, 생각을 네. 하죠. 제일 편한 방법은 이제 혈연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했어요. 하, 무슨 말씀? 예, 짐작은 갑니다. 예. 저 그 왜 혼인 시장에서 검사 예전 사법고시 합격자가 최고 등급이었느냐 혼인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검사들 처가쪽 재산들 다 한번 조사 한번 해보자. 어마어마하잖아요. 검사 출신이었던 금태섭 의원 자녀들 재산 보세요. 그래서 뭐 장인한테 물려받은 것들이잖아. 처가가 잘 사니까 장인한테 물려받았겠죠. 그렇죠. 그럼 왜 잘 사는 사람들이 검사 사회를 이렇게 얻으려고 하느냐 말이죠. 뭐 하면서 위해서? 그렇죠. 불법을 저질러도 불법적으로 재산을 불려도 뭐 무마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장모가 계속 의혹의 대상으로 오르 이 사람들한테 오르내리잖아요. 부인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본인들은 본인 아버지 이렇게 그 친가 쪽으로 해서. 개천에서 용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을 네, 거예요. 본인 재산 네, 별로 없어진 네, 사람들. 근데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 그렇게 그런 사회, 검사 사회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불법을 저질러도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욕망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사회. 이런 욕망이 필요 없는 사회. 그거 만드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무슨 검사는 열쇠 몇 개 막 옛날에 그런 소리가 다 그러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구나. 왜 그러겠어? 검사가 뭐 그냥 뭐 평생 직장 걱정 없이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인 틀과 관계없이 작동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 자체가 검사와 개인적 친분이 있느냐 혈연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가 흔들린다는 증거잖아요. 일단 백이 있네요. 그렇죠. 백이라고 부르는 게 그거죠.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검사들이 법치주의를 흔들어 놓은 거잖아요. 법치가 아닌 거지. 인치인 거죠. 저번에 우리 교수님이 윤석열이 정의를 파괴했다. 저는 그 말이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그런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 보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지금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공수처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노무현 정권 때 종부세 때문에 서민들 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다. 그리고 이거는 민주주의가 진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식의 이제 검찰권에 대한 이제 통제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경 수사권 분리도 하나이고 수사는 이제 경찰에 맡기고 기소만 검찰에 담당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있잖아요. 외국의 네, 사례가. 네. 그에 비하면 한국 검찰은 워낙 이제 지독하게 모든 권력을 독점해 왔던 그렇죠. 거죠. 네. 사법적 판단에 대한 모든 권력을 최초 판단에 대한 모든 권력을 독점해 왔던 네네네. 거예요. 기소할 거냐 말 거냐부터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아직까지도 검사를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또 그렇게 불리면 좋아하는 그런 문화에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상황이 이제 변화되는 초입에 들어선 거다. 이제 첫걸음이에요. 아직은 저는 뭐 첫걸음 내딛었다고 물론 이제 출정식, 출범식 이런 거 할 때 축하는 하지만 네네. 그 첫걸음이 어느 지점에서 멈출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다만 이걸 가지고 권력이 무슨 비리, 범죄 이런 걸 덮으려고 하는 스타일이 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다. 네네. 권력이 오히려 그 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던가 두려움이 있지만 그걸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